오늘은 경건한 가정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가정은 안식처예요.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쳐도 가정에 와서 쉼을 얻어요. 또 가정은 배움의 장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배워서 큰 인물이 되기도 해요. 이번에 미국의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대관식이라고 하죠. 이제 하는데 그 카멜라 해리스라는 여성분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이제 수락연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수락연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 있으면 배우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링컨 대통령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유산이라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권 낡은 성경책, 자기가 보던 성경책이에요. 그걸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얘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효자인 그 링컨 대통령, 링컨은 그 어머님의 유산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했어. 결국은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진정한 사랑, 존경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간에 우애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 물론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나눠 살지만은 그래도 한 가정이잖아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믿는 사람들도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가정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부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일산에 신방을 갔는데 대궐 같아요. 그렇게 큰 이제 집은 처음 봤어요. 그런 가정들도 있고, 여러분, 아주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가정들도 있어요. 또 권력 있는 가정도 있고 권력이 없는 힘없는 가정들도 있고요. 행복한 가정도 있는가 하면 불행한 가정들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가정이 좋게 보여도 거기 가서 살 수 없잖아요. 비록 작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족하더라도 내 가정이 제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두막집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이 최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영구 비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목회의 비전인데, 여러분, 주부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교회하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라고, 아예 저 돌간판에는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돌간판에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고 아예 새겨놨어요.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많은 가정들이 있더라도 내 집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들어가고요. 아무리 마찬가지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할 때 아무리 좋은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창신교회가 가장 좋은 겁니다. 왜 당신, 우리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그럼 얼굴에다 막 건멍칠하고 개구장이 아이들이 그렇게 뭐 손, 섣던 밑에 보면은 새콤하고, 그런데 저녁 황혼역이 딱 지면요, 다 자기 집으로 가요. 다른 집 아무리 좋아도 다른 집 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오두막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가정에 이제 행복한 거,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먼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들이요 돈을 벌어야 돼. 어린아이가 돈 벌러 나가요.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가족 중에 몸이 아파서 애타게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탈산하는 가족이 있어서 애타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 이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온 가족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또 도박 중독. 아니, 도박에 빠져서 도박 중독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이제 어느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동생이 있는데 동생 가정 이혼시켜야 되겠대. 아니 왜 이혼시키려고 하느냐. 아니,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동생의 부인 재수 씨가 도박에 빠져서 그건 못 건드라는 거예요. 도저히 가정을 이룩할 수가 없다고 이혼시켜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가정은 사변하는 가정이 있어서 슬픔에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제 장례식을 저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집례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화장터에 한번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다 이렇게 나름대로 화장을 시키잖아요. 쭉 들어가서.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그래 빈소가 있어요. 근데 유득불 한 군데는 젊은 아가씨들이 많아. 왜 저기는 저렇게 젊은 아가씨들이 많지? 하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영정사진이 젊은 아가씨였어.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종교가 달라서 애타는 가정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들은 불교요. 한 아들은 기독교요. 한 자녀는 딸은 이단에 빠졌어요. 이게 얼마나 애타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한 번은 이제 아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청첩장이 왔는데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 가서 봤더니 통일교 이단에 딸이 빠져가지고 주례사를 세웠는데 통일 이단 교주가 거기에서 이제 목회하는 그 사람이 주례를 보는데 도무지 듣지 못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도 왜곡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가정은요 형제 간에 재산 싸움 하는데 재판까지 가. 거기 변호사들이 그럽니다. 재판식까지 가가지고서 뭐 재산 가지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형제 간에 재산 가지고 싸우는데 그렇게 되더라 이거다. 여러분 참으로 누구든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비결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정처럼만 되면은 모범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된다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 가정 2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온 집안과 더불어 가족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친척까지도 다 함께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가정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저 가정은 그런 사람들 가족들만 있어서 행복한 거야. 아니에요.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두 신앙이 다 좋아서 저 가정은 행복한 것이지 우리 가정은 누구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뭐 스스로 알아서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가정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현재 우리 가정들은 어떤 모습일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독불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하면 여러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족 저런 가족 부모님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을 딱 지목하고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고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 이게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것이 바로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한 사람이에요. 고넬료라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가이사랴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유득불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하고 있어요. 또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자기 군인들이 지휘관들은 부하 병사들이 있는데 100명의 부하들의 지휘관이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님이 지목하고 있어요. 또 2절을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집안에 여러 식구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 자녀들이며 친족들이며 여러 집안 식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넬료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말할 때는 영적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좀 가정들 이렇게 돌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정들을 보면은 한 사람씩은 꼭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띈 사람들이 한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느냐가 달려있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띈 그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이 기도줄을 놓으면은 믿음 없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밑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네,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이렇게 화장실 앞에 그쪽을 이제 가게 됐는데, 막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을 막 야단쳐요. 너 성가대서 해야지, 뭐 하면서 막 야단치고, 그래요. 큰 소리로.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갔는데, 나하고 얼굴이 마주쳤어,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얼굴이 무안해가지고, 얼굴이 빨간해가지고 그래요. 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 권사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야단쳐서라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권사님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섬기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은 딴 데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영적 가정을 책임진 자로서 살아야 돼. 어떤 가정은 한 명이 그 역할을 해. 어떤 가정은 두 명이 그 역할을 해. 어떤 가정은 세 명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른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고 어느 가정은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고요.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사위가. 여러분, 영적 제사장의 사명,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분명히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데 과연 사명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 책임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등한시하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다면 내 가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영원한 이별입니다. 뭐 이 땅에서야 피를 나눈 자녀들이니까 애지중지하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띈 사람이 가족전도 등한시한다? 여러분, 가족전도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보지를 제가 보세요. 주보지 오시면은 뒷면에 에스겔서 3장 20절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 주보지에 나오죠.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믿게 됐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러면은 다른 가족들도 믿게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해. 나중에 그 사람은 그 죄악 중에서 죽습니다. 그의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도 여기 보니까 의인이 그랬어요. 의인이 신앙생활,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난 나라에 행한 것은 생각지도 말라, 기억하지 말라. 뭐 옛날엔 교회 다닐 때 뭐 했고 다 그거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그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치 않았으면은 그는 죄악 중에서 죽을 거다. 만약에 네가 외쳤다면은 너는 핏값을 네가 안 찾아. 그러나 네가 그러지 않았을 때는 너에게서 핏값을 찾겠다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띈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넬료 가정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가정을 만들었는가? 이 한 사람 고넬료, 어떤 가정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첫 번째 우리 2절을 성경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하여. 내가 먼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가 먼저 경건하여, 그가 경건했어요. 고넬료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 되게 됩니다. 그가 경건하여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띠는 내가 먼저 경건 생활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 경건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가족들도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경건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넬료가 대충 신앙생활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주 무척 사랑하셔요. 우리 시편 4편 3절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편 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 가정의 한 사람,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띈 그 한 사람이 먼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2절을 다시 성경에 나와 있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고넬료는 자기 한 사람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 모두가 다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요, 그렇게 보기가 아름다워요. 아니, 목회자 마음도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다 가정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열심이 있어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독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라고 독촉하고 격려하는 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 고넬료라는 사람, 영적 제사장의 사명 띈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그저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니, 종교는 자유인데, 아니, 나만 교회 가면 되지. 그러다가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떨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가족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니, 한두 번 이야기해 보니까 잘 따라오질 않아. 에라 모르겠다. 나나 그냥 신앙생활 하자. 아, 그리고 다른 가정 식구들 오면은, 아,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남자는 이선 여성분도 만나야 되고 여성분은 이런 남성분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아, 이거 부담돼. 아, 그러니 나 혼자 가서 뭐 편하게 자유롭게 하지. 거기에다가, 아, 우리 가정 식구들 나와서 헌금하면은, 아, 이 헌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고넬료는 그가 경건했어요. 먼저 경건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것이 경건한 가정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께요, 함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 한 가정이 구원받는데 한번 보시면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 거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정 식구들이 구원받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만 믿으니까 우리 가정 다 구원 받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강권해서 교회에 가야 된다고 강권해서 교회에 나오면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처음에는 그저 끌려 나오는 것 같던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반석에 서서 교회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한 사람의 강권하는 모습, 이게 영자제사장의 사명에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 2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의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 가정은 선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 어떤 가정이냐? 선한 가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나는 너에게 복수하마 그게 아닙니다. 고넬료 가정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선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 나눠주기를 잘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생명의 좋은 터를 쌓습니다. 그저 나만 그저 편하면 돼. 선한 일에 앞장서지도 안 해. 자기 하나 가까스로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은 모습인지 몰라요. 고넬료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가정이었어요. 또한 네 번째로는요, 2절을 보시면은, 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가족 몸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진정한 가족 사랑은요, 뭐 먹을 거 하나 갖다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가정. 가족,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고넬료 가는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5절을, 이번에는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고넬료 가정은 예배드리는 가정이었어요.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우리 33절, 10장 33절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은 10장 33절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해.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말씀 듣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 말씀 듣는데 성공하는 가정, 이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경건한 가정이 된 이 고넬료의 가정, 그 결과 그 가정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을까? 우리 3절, 4절을 우리 10장 3절, 4절이 있죠? 3절, 4절 같이 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천사가 나타나. 그 천사가 네가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너희 가정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천사가 전해주고 있어요.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이었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33절, 34절, 35절인데 우리 한 장을 넘겨서 34절,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감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 이방 가정? 근데 하나님을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께도 칭찬받지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가정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44절 46절 그 밑에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는 방언을 바라며 하나님 높임을 드미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 예배 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온 집안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정이 되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아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는 목회하면서 제 목회에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서 만나게 해야 되겠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제 목회의 초점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제게 우리 교회에 등록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서는 꼭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번에는 제 11차 경건훈련을 합니다. 제 11차 경건훈련 하는데 여러분 약속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 약속성경인데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한테 꼭 이것을 제가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포켓 딱 넣어갖고 다니고 수시로 또 열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그리고 여성분들은 백에다 넣어가지고 가져도 하는데 아, 이번에 이제 11차 경건 훈련하면서 이것을 다 하나씩 가지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이 언약성, 약속 성경이에요. 또 그리고, 아, 우리 성도들이요, 구원받는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이해하고 따라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게 돼 있어. 나는 믿습니다가 세 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1,000번제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제 11차 경건훈련에서는 사도신경을 1,000번 1,000번제처럼 1,000번 신앙 고백하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도신경 하잖아요. 주일날 낮 예배 순서에서도 사도신경 고백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또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가서 사도신경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번을 하려면은 한 번 암송하고 내가 두 번째 했는지 열 번째 했는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카운터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저 뒤에 가면 이제 안내성이 있는데 카운터기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말아서 하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손가락처럼. 그냥 한 번씩 누르면 돼요. 한 번 고백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또 한 번 누르고 1,000번까지. 여러분 언약 말씀 묵상하고요. 사도신경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일부 예배 때 어느 성도님은 아 우리 누가 있어서 막 근데 여러분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9,000원이에요. 9,000원.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10,000원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 경건 훈련에 다 동참하시기 바라요.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문자 방송 6시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지금 계속해서 작정해가지고 지금 매일 아침 그리고 시편을 한 편씩 꼭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경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목회의 초점이에요. 만약에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사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집사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도 노릇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 경건한 운동. 내가 먼저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먼저 경건하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온 집안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가정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가정, 예배 성공자의 가정, 그리고 말씀 듣는 데 성공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들이 잘 이루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 영광,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 잠시 머물다 하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 경건한 가정, 경건한 가정,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된다는 것, 우리들이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온 집안 더불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가정, 기도하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말씀 상고하는 가정, 또 신앙 고백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사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들 보기에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건한 가정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의 일하다가 천사 이제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온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장신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